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즐겁게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제목은 숲을 보아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단음모도 배우고 성모들도 이렇게 배워보곤 했는데 계속 우리는 나무들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잘 배우려면 나무도 잘 볼 줄 알고 또 숲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의 전체 맥락을 적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발음편에서 단음모 배웠고요. 그리고 성모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들은 성조입니다. 이렇게 배울 거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진도들은 발음을 다 배우고 나서는 기초 회화를 배울 거고요. 그 이후로 계속 차근차근 진도를 나갈 텐데 그 이후로의 진도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뿐 아니라 또 번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어 발음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꼭 확실히 제대로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번외 영상을 통해서 중국어 발음을 왜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모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를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지치시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쯔쯔쓰 지치시까지 다 배웠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 세 줄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지 지치시. 이 지치시는 혀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혀 바닥에 탁 혀를 놓은 상태에서 한국어 발음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치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치시 발음은 단음모들 아도 그렇고요. 아도 그렇고 우어도 그렇고 으어 그리고 우와는 전혀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A와 이렇게 G 발음 자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은 연습할 필요가 없고요. 이 GCC 발음과 연결이 되는 다른 단음모는요 위 발음뿐입니다. 위 발음 GCC와 위 발음을 같이 합쳐서 제가 발음을 해보면요 쥐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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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구강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쪽이 치아, 아래 치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입의 바닥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위 치아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혀가 딱 아래 치아와 위 치아 바로 아래에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딱 붙어서 이게 딱 붙어있습니다. 한 번 또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발음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어 발음과 위 발음과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여기 보시는 치, 발음이 있는데요. 이 발음을 할 때는 입 모양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위치와 뒤에 잇몸 부위에 보면 가장 튀어나와 있는 잇몸 딱딱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제가 경구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경구개에다가 혀의 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혀의 끝을 갖다 붙인 상태에서요. 발음을 하실 때
이거를 살짝만 떼어서 그 사이로 소리와 공기를 같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그 자리에서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요. 제가 쯔 먼저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쯔 발음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떼지면서 버티는 소리입니다. 쯔, 쯔, 쯔. 네, 이 소리고요. 그리고 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혀의 위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쯔, 쯔, 쯔. 네. 그리고 쉬 해보겠습니다. 쉬, 쉬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쉬, 쉬. 혀가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에서 경국의 바로 밑에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르 발음도 혀의 위치는 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르르 살짝 떨어져 있고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르 그리고 혀는 계속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 쉬 시, 리, 자, 차, 샤, 자, 차, 샤, 쯔, 치, 시, 리, 주, 추, 수, 루. 그리고 밑에 있는 우어와 위 발음과는 위에 있는 권설음과는 결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성조입니다. 중국어의 성조,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성조,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성조는 우기부기와 함께 배우시면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보이시는 게 성조입니다. 위에서부터 1성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경성 아. 1성은 아, 똑같은 음을 한 호흡에 이어주는 건데요. 여기 옆에 적혀 있는 55, 숫자 5, 오두 개, 이 뜻이 우리가 도레미파솔, 이 도레미파솔을 1, 2, 3, 4, 5로 표현을 했을 때 오음에서 시작해서 오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 오, 솔, 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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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호흡에 아, 이렇게 내는 소리가 1성입니다. 그리고 2성은요, 3, 5라고 적혀 있죠. 3, 5는 미에서 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아, 이렇게 소리가 아, 뭐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들었을 때 할 때 그런 느낌의 아구요. 삼성은 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아, 삼성. 2도에서 1도로 내려갔다가 4도로 다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아, 아, 네, 이게 삼성이고요. 사성은 아, 아, 네, 이렇게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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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조가 뭐냐면요, 성조는 음의 변화입니다. 음의 변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는 음의 변화들이 그 규칙성 있게 모여진 게 하나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 배우듯이 이 성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음악의 그 음표는 아니고요. 1도를 도로 생각하시고 도레미파솔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1성 같은 경우는 5도에서 시작해서 5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55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성조를 연습할 때는 사실 정확히 음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수로 표현, 도레미파솔이 아니라 도수로 표현을 한 거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내시는 그 음역대에서 기준음으로 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도, 도, 제 음역대에선 도, 이게 조금 낮은 소리니까 도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도레미파솔, 솔, 이렇게 꼭 따로 악기를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고 자기 음역대 안에서 이렇게 도레미파 솔, 이 솔을 잡으신 다음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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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 발음을 아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아, 5에서 끝, 시작해서 5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 이게 1성입니다. 이미 1성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1성은 비교적 쉽습니다. 1성에 정말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1성 발음을 할 때 충분히 소리를 좀 높은 음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1성 소리가 별로, 얘는 1성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1성 발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높은 음이다 생각하시고 아아 이렇게 조금 높게 음을 잡으시는 게 특징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연습은 자기가 이 음을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익혀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모든 게 이런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꼭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노래방 가서도 그 음을 기억하고 그냥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성조도 좋은 그 음감을 내가 기억만 해버리면, 내가 그냥 익혀버리면요, 나중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그 음의 변화를 정확히 기억을 해버리면 나중에 느낌으로 해서 막 안 좋은 습관이 나오고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1성 다음 2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성은 3도에서 5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성은 3, 5고요. 옆에 있는 2성 기호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3, 5, 이것도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도, 도, 도를 먼저 잡으시고요. 도, 레, 미, 파, 솔, 솔 음을 유지하시면 1성, 솔, 하, 이게 1성이고요. 2성은 3, 5라고 했습니다. 미, 솔입니다. 도, 레, 미, 도, 레, 미, 미, 도, 레, 미, 파, 솔, 미, 미, 솔, 솔, 미, 솔, 미, 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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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에서 시작하셔서 한 호흡에 5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 올라가는 이 중간만 생각을 하시고 시작점과 끝점을 많이 간과를 하시는데요. 성조를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음의 변화기 때문에 처음과 끝만 잘 잡으시면 완벽한 성조의 그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도레 미 파솔 미 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1성 2성을 순서대로 하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성은 도, 레, 미, 미, 파, 솔, 미, 파, 솔, 미, 솔, 미, 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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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는 게 2성이고요. 3성은